북한은 오늘 오전 두 번, 그리고 오후에 한번등세 차례에 걸쳐서 동해안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유도탄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발사체는 무수단 미사일과 같은 중장거리 미사일이 아닌 단거리 발사체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발사 가능성과 함께 이러한 유도탄 발사가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서 대북 감시 태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천재일보의 영상뉴스 천재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